오늘은 드디어 멘토님과 발표를 하는 날이에요. 계속 연습은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멘토님과 발표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저희 매니저님과 또 워콜이 있어요. 뭐 이거는 꿀팁 아닌 꿀팁이지만 제가 발표 자료를 뭐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하거든요. 지금 멘토님과 연습했던 게 지난번에도 연습했던 거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도 연습을 똑같은 자료로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 파이널로 저희 매니저님과 또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를 깊게 파가지고 완성도 있게 연습을 하는 거를 지금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오늘 발표 연습을 한답니다.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출근하기 바로 직전이고요. 오늘은 드디어 저 다이렉트 매니저님과 모콜이 있는 날이에요. 모콜이 뭐냐면 내가 회사에서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할 게 있으면 직장 동료들과 미리 연습해보고 피드백을 받는 팅을 모콜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있는 이 직책의 최종 목표는 내가 데이터 분석한 걸 가지고 클라이언트한테 피칭을 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 스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팀 안에서는 이 모콜을 진짜 활발하게 하거든요. 매니저님도 되게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저도 초대하고 동료들 다 초대해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하기 전에 모콜을 꼭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해왔잖아요. 회사의 그 멘토링 제도를 이용해서 멘토님과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발표 연습을 했고 피드백을 받았고 그래서 저번에 멘토님과 했던 피드백이 되게 좋았어요. 많이 늘었다고. 오늘 모콜을 조금 긴장하고 열심히 준비한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어카운트를 여러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어카운트를 제가 이제 따내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카운트가 제게 되면 거기에서 일어나는 뭐 클라이언트 콜이라던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기회들이 다 저한테 오는 거죠. 어카운트를 이끄는 포지션으로 조금 가야 하는 입장인데 그 문턱에 제가 서 있는 거예요. 이 매니저님의 타임라인에는 3분기가 딱 끝나고 3분기 관련된 데이터 리포팅을 발표를 할 때 그 어카운트를 저한테 맡기고 싶다라고 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매니저님은 지나가는 말이었지만 저는 그게 저의 넥스트 골이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미쳤네, 진짜 바쁘네. 아, 어떡해. 오늘 되게 바쁜 날이네. 견뎌보자고요.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요 스크립트를 가지고 제가 얼마나 많이 연습했던지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said so.
진짜 오랜만에. 내가 찾아왔다. 여기는 되게 조금 럭셔리한 곳이에요. 이렇게 비버리 힐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오면 처음에 오면 이거 쓰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 쓰고 들어가볼 거예요. 너무 멋지다. 저는 이제 울세라를 하러 들어갈 거예요. 와 진짜 크다. 오른쪽에 이제 페이셜룸에 가서 클렌징을 네. 하기 시작할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저희 페이셜룸인데 아~ 이쪽에 잠깐 계시면 네. 선생님 여기서 클렌징 해주세요. 해주세요. 오늘은 울세라를 여기 밑에만 맞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위에는 턱선 위로는 살이 없어가지고 여기 밑에만 맞기로 했고, 그다음에 좀 얼굴이 드라이한 게 있어가지고 얼굴에 광 나는 거를 좀 맞고 가려고 합니다. 마트 크림 타임입니다. Right? You didn't really want to do here. Because I can see you do have that sunken, a little fat loss there. Mm-hmm, mm-hmm. So we'll just mainly target here, mm-hmm. in the neck, mm-hmm. like the upper neck. Like. Yeah, take a skin booster. 아, 오늘 스킨 부스터랑 울세라랑 같이. 바를게요. 네. Depends on, like, where you do. Right now, today we're just focusing on the lower face. Ah! 아 방금 너무 아팠어요. 와 와 아 여기 너무 아팠어요. 여기요? 네. 여기. 괜찮아요? 325샷 맞은 네. 거죠? 네. 아, 네. 너무 수고하셨어요. 울세라가 끝났는데요. 오늘은 진짜 진짜 아팠어요. 제가 그때는 얼굴 전체를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오늘은 여기만 집중적으로 샷을 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 왜 수면 마취까지 하는지 알겠네. 이제는 쿨링 타임입니다. 아까 진짜 너무 색다른 고통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본. 아 근데 진짜 하면 너무 좋으니까 이 고통을 참고 싶어요. 선생님도 저, 하세요. 이거 속 건조 있는 거는 훨씬 좋은 게 느껴져요. 남편은 많이 쿨링 됐던데. 그죠? 완전 좋아졌죠. 우선은 샤워하고 나서 얼굴 땡긴 바로 전에 있거든요 원래. 근데 그런 게 줄여드렸는데 이거 하고 나서는 약간 모공딱지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약간 엠부싱 네. 이거 있는 거가 있어가지고 요거 때문에 오히려 모이스처를 더 많이 발랐어요. 왜냐면 혜진이는 아파서 못하는 것 같은 얘기 아니에요? 또 오래 날씨가 안 좋죠 오늘. 근데 바람이 선선해서 나는 오히려 이런 날씨가 좋아. 쨍한 날보다 날씨가 선선하잖아, 그치? 제가 지금 준비하는 발표 미팅은 오피셜한 발표 미팅은 아니고 제가 회사에서 발표를 조금 잘하려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미팅이에요. 이게 어떤 미팅이냐면 토스트 마스터라는 미팅이에요. 근데 이게 모든 회사에 있는 것 같진 않고 저희 회사에는 약간 소그룹 해가지고 토스트 마스터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게 비영리단체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발표 연습 소그룹이에요.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토픽으로 삼아가지고 발표를 하면 되는 모임이에요. 발표의 덕목이 꼭 내가 데이터 분석한 거를 전달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이게 모든 게 다 아우러져야 된다는 거를 제가 최근에 좀 느끼게 된 거예요. 예를 들어 아 저 사람 진짜 발표 잘한다라고 느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되게 농담도 잘하고 되게 아이스브레이킹을 잘하는 동시에 자기의 일을 전달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고 자기 일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되게 전달력이 있다라고 보여져가지고 제가 회사에서 소그룹을 찾다가 이 토스트마스터라는 그룹을 발견해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유머러스하게 그 상황을 잘 풀어가는 거를 연습을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이 모임에 들어가게 됐어요. 포스트마스터가 뭔지, 이 소그룹이 어떤 역할인지 조금 분위기를 본 다음에 준비가 되면 발표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두 달 전인 거예요. 회사 일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뭐 발표 언젠간 해야지 했는데 결국 그게 두 달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밀리다가는 절대로 발표하는 날이 안 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날짜를 그냥 마음대로 픽스를 해버렸어요. 한참 바쁜데 다음 주더라고요. 근데 또 이번에 안 하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서 그냥 해보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저는 솔직히 미국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발표 연습을 하려고 모인 건 줄 알았는데 외국인 비율도 상당하지만 5대5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도 5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저녁까지 다 먹고 이제 페리 타고 집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너무너무 밥 먹을 때 너무 재밌었고 제가 지금 미국 직장인으로서 갖는 고민들도 좀 털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열심히 이제 발표 연습을 했거든요. 원래 이번 분기에 발표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번에 발표를 못하게 된 거예요. 네, 그 이유는 좀 되게 다양한데 이번 분기가 되게 중요한 분기여가지고 제 연차에서는 발표하기가 좀 어려운 연차였어요. 저랑 제 바로 위에 있는 매니저님이랑 커리어 연차 수가 15년 정도 차이가 나요.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일을 잘하고 저희 매니저님의 롤을 따라가려고 해도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으로서는 약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회사 들어갔을 때는 그냥 전 들어갔을 때부터 제가 발표를 맡았고 클라이언트를 전적으로 맡았고 노력하지 않아도 저한테 다 주어졌거든요. 미국 회사에서는 그걸 비지빌리티라고 하는데 저를 이제 뽐낼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 지금은 예전에 다뤘던 클라이언트보다 정말 정말 더 큰 50배 더 큰 클라이언트를
상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처럼 이렇게 아직 연차수가 쌓이지 않은 애널리스트한테는 발표를 맡기는 게 막 그렇게 회사 입장에서도 제 입장에서도 서로 쉬운 게 아니에요. 어쨌든 더 열심히 해서 다음 분기에 제가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 매니저님이랑 얘기했을 때 다음 분기에 꼭 너가 맡았으면 좋겠다,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저희 매니저님도 저를 되게 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꾸준히 또 다음 기회를 노려봐야죠.